자, 이제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먼저 문제의 단원 테스트 1장과 2장 일부 다운을 받으셔서 반드시 먼저 풀어보시고, 풀 때는 책 찾지 말고 전체로 쭉 풀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가 좀 덜 돼 있으면 복습 많이 한 다음에 문제 반드시 풀고 요 설명을 듣는 게 효과적입니다. 1번. 세균을 연구하다가 우연히 세균 연구소에 콧물이 떨어졌는데 콧물 떨어진 곳은 세균이 살지 못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래서 콧물 속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 라이소자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리소솜 공부했을 때 리소가 자르다 커트라는 뜻이라고 했지. 그래서 라이소자임 또는 리소자임 하는 것은 이 자임은 엔자임이라는 단어에서 왔죠. 엔자임이 효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이소자임, 그냥 번역 없이 그냥 라이소자임 또는 리소자임이라고 하는데, 세균의 세포벽 분해하는 효소죠. 세균 세포벽 분해 효소. 그 세균 세포벽의 성분을 꼭 기억하시는데, 세균 세포벽의 성분이, 이런 거 외우기 싫으면 공부 그만하세요. 이건 매우 중요해. 세균 세포의 성분은 펩티도글리칸. 그래서 리소자임이 세균 세포에는 펩티도글리칸을 분해하죠. 그래서 세균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물이나 콧물 또는 땀, 침 등에는 면역 파트에서 또 나와. 눈물, 땀, 그다음에 콧물, 침 등에는 라이소자임이 들어있죠. 우리 면역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C, 라이소자임은 세균을 죽게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D, 완전히 멸균된 배지에 세균을 배양하였다. 그리고 조건을 그렇게 하였다. 그러니까 A는 실험 결과가 되고 B는 가설되고 C 결론, 그다음에 D는 탐구 설계 및 수행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간단히 써놓고 순서대로 바르게 잡으면, 물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읽고 고를 수 있지만 이렇게 써놓고 하는 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차례대로 잡으면, 실은 이런 거풀때 이제 요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만, 여기서 가장 먼저 있는 것은 가설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겠죠. 물론 문제 인식 단계는 생략도 있어요. 그럼 B가 가장 먼저고, 그러면 결론이 가장 나중에 나오겠죠. 뭐 그것만 보고서도 B가 가장 먼저 나와 있고 C가 가장 나중에 나와 있는 걸 찾으면 답 3번 금방 나오죠. 물론 그리고 나서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BDAC 맞죠? 3번이 답. 2번. 가, 알이 부하여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는 번데기를 거쳐 성체가 된다. 발생과 생장이죠. 그다음에 붉은 눈 수컷과 흰눈 암컷 사이에서 흰눈 수컷이 태어난다. 그래서 유전뿐만 아니라 태어난다 그랬으니까 생식도 포함되어 있죠. 생식과 유전. 4번 답이고, 다음 중합체가 아닌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단위체 또는 단위체.